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오랫동안 가수 연습생을 하면서 데뷔하는 게 보통 그게 꿈이잖아요. 로또를 한 9번 정도 연속으로 받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네, CJ ENM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역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아이돌 그룹들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가 순위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합숙 과정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참가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자, 어제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실상, PD수첩 조철영 PD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경찰에서 네. 수사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X101 네. 순위 조작으로 보는 근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처음 저희가 그 취재를 이제 착수한 계기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네.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그 종료 시점에 발생한 그 화면상에 발생한 득표수를 네. 순간적으로 네티즌들이 캡처를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온 거를 예, 네. 그 캡처를 해서 득표차를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1위와 2위, 그리고 3위, 4위, 7위, 8위, 8위, 9위 이렇게 일정한 득표수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다른 순위들도 득표수가 같은 것을 발견한 네티즌들이 결국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그 네.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정한 배수, 공배수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네. 본인들이 밝혀냈거든요. 어떻게 밝혀냈나 싶더라고요, 사실. 예, 보면서도. 능력자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팬들이 이제 변호인을 대동한 고소를 진행했고요. 고소를 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2년 전부터 해묵은 논란이던 아이돌 학교의 문제도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아이돌 학교를 포함한 프로듀스 1부터 4 전시되는 이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학교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의 조작 의혹, 뭐 네네. 의혹들 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은 네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는요? 그 어떤 그 아이돌 학교에 출연한 어떤 특정 연습생을 응원하는 팬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내가 응원하는 연습생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원래는 평가도 잘 받았는데 네네. 인지도도 높고요. 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에 역대 득표 수를 표로 나열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또 대신 캡처를 해서 이것이 우리 팬덤에서 스스로 진행했던 문자 투표 굉장히 몇 차례 그 검증을 거쳐서 중복도 빼고 한 문자 투표 수와 네? 문자 인증 투표 수와 실제 문자 투표 수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 방송에 나왔던 투표하고 실제 네. 팬들이 했던 투표 수가 다르다 네네네 더 팬들이 했던 투표 수가 더 많았다는 많죠. 겁니까 예, 적게 조작이 됐다 예예 그렇게 이제 의혹을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죠 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습생들이 힘들게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센터 선발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연습생들이 뽑는 거였어요 갑자기 바꿔서 그다음에 연습생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였고 원래 다른 회사 친구가 센터로 뽑혀 있었어요 원래 근데 갑자기 이제 투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충격이었고 저희도 되게 진짜 완전 이건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네. 이제 연습생들 참가했던 그 분들 중이 가지고 있던 의혹들 중에 하나입니다 증언이 나온 건데 이게 네. 센터를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예, 센터가 예.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아이돌들 외에 이렇게 여러 명 나오면 네네. 무대 중앙에 서는 사람 예. 말하자면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예. 그렇죠.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뽑히면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이런 네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조작이 됐다는 건가요? 그 실제로 센터를 역대 프로듀스 오디션에서 했던 연습생들은 다 데뷔를 했습니다. 아 모든 프로그램에서 예, 예. 이번 마지막
시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처음에 저희가 연습생들에게 들었던 건 연습생들끼리 투표를 해서 우리 중에 잘하는 사람을 센터로 세우자. 연습생들이 자체적으로 뽑는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작진이 개입하더니 이 중에서 그 국민 투표로 국민 프로듀서 분들이라고 칭을 하거든요. 네. 그분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다시 룰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연습생들끼리 뽑았던 센터와 그 국민 프로듀서 분들이 뽑았던 센터가 다른 경우가 났고 방송에는 앞부분 그러니까 연습생들끼리 뽑았던 그 과정,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 그런 것들이 삭제된 채로 방송은 그냥 됐다. 국민 프로듀서가 뽑은 것이 거의 유일한 그런 방안이었던 것처럼 나갔었던 거죠. 근데 이 국민 프로듀서들이 센터 뽑는 것도 조작됐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돼버린 거군요. 네, 그 마지막 투표 조작 의혹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수사가 확대된 것을 보면 그때 진행했던 국민 프로듀서들의 센터 선발도 그렇게 투명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죠. 제작진에서 미리 좀 올라갈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방송을 했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PD픽이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거는 PD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네. 기획사하고 어떤 얘기가 된 건지 유착이 있는 건지 이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많은 의혹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착이라고 하고 뭐 청탁이나 대가성이 오고 갔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취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요. 그건 수사의 영역이라고 예, 그렇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세 곳에 네. 소속사들에게 자문을 했으나 질문을 했으나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힘들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서 연습생들과 그 관계자 그리고 제작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유착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아직은 추정이지만 굉장히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네, 증언으로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경연곡이 유출이 됐고 이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연습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장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미션인데 미리 알고 있으면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출된 곡을 가지고 연습한 연습생들이 과연 그래서 수혜를 받느냐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소속 그 소속사의 직원들이 너희들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 네. 네. 쉬는 시간에 웃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들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까불지 말고 좀 니네가 잘해서 된 것처럼 건방 떨지 말고 이런 증언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2차 예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최종 단계에 나온 연습생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예 프로그램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산된 건데 관련돼서 참가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돌 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지금 3,000명은 이영다만 3,000명 오디션에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제작진 측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갔다고 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요. 투표수 조작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 출전자들을 짤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 또 예선도 안 치렀는데 끼워 넣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담당 제작진도 있을 것이고 CJ ENM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획사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그 PD와의 통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PD는 그 아이돌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학교처럼 일반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그 MBC에서 PD수첩에서 문제 삼았던 3,000명 오디션은 일반 네. 전형이고 우리는 따로 또 수시 전형도 진행을 했다. 네, 그런데 일반 전형을 해서 저희 취재 결과는 일반 전형으로 해서 3,000명 오디션을 해서 뽑힌 친구는 한 명이라고 뽑힌 것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던 아이돌 학교에 나오게 된 연습생은 한 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나머지 40명은 그렇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선발이 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중에 한 명만 3,000명 중에서 공개적으로 뽑은 것이고 네네. 나머지는 기획사들하고 이미 얘기가 돼 있어서 뽑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소속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기획사를 통해서만이라고 볼 수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핵심 PD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PD랑도 뭐 통화가 됐습니까? 예, 아이돌 학교에서 핵심 PD랑은 연락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본 문답도 오고 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도 뽑고 수시 전형에서 뽑았다. 프로듀스 X101의 PD는 계속 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 네, 거기는 맞습니까? 이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Mnet, CJ ENM 측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응답을 좀 요청드렸으나 그게 좀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 출연자들이 합숙 과정에서도 처우 등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장기니까 먹어야 하잖아요. 12살도 있었는데 거기 애들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밥 안 주면 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막. 그거 개판이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촬영장인가. 애들은 졸리니까 울고 중간에 애들 창문 깨고 탈출한 적도 있고. 합숙한다고 가둬두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방충망이랑 창문을 다 뜯어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맞아. 그러니까 애들 다 생리를 안 했어요. 전 하혈을 두 달 동안 했어요. 맞아. 나는 생리 아예 안 했어. 안 하거나 하혈하거나 다 그랬지 않냐? 맞아. 네,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합숙 과정에서도 처우 문제에서도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었는데 이걸 사실 참가자들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까? 일단 거기 안에서 들어가 있을 때는 외부와의 접촉이 절대 차단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41명은 데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데뷔를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아이돌이 돼야 하는 네.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데뷔가 무산됐다 하더라도 저희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혜인 씨와 같은 사례에서는 너가 실검에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좀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속내로 계약을 했고 아티스트 계약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붙잡아 놓고 있던 상태죠. 그래서 그 이혜인 씨의 해당 팬덤과 그리고 이혜인 씨와 같이 데뷔를 꿈꿨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행여나 이혜인 씨한테 누가 될까 피해가 될까 해서 쉬쉬하고 있었던 그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J ENM의 어떤 윗선이라든지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연루된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은 현재 저희와 잘 연락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 그때 이미 초기에 제작진 수사가 다 압수수색과 수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 봐서 얼마든지 경찰 수사 확대될 것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전 시리즈까지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은 잠시 후 오후 5시 25분에 하는 재방송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PD수첩 조철영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